오, 템이 뿅 맞았어. 우리는 오늘 아몬드를 먹을 거예요. 드디어 그 아몬드. 감사합니다. 자, 이거예요. 와, 많이 부쌌다. 무려 8만원어치였어. 그쵸? 어. 봉투도 귀엽게 이렇게. 그러게. 아몬드가 그려져 있어요. 저희가 그때 엄청 많이 샀잖아요. 일단, 모두가 알고 있는 이거부터. 별빛 팡팡 아몬드. 슈팅 슈퍼 아몬드. 복숭아,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 망고 바나나, 망고 바나나,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망고 바나나, 망고 바나나, 꿀홍삼, 꿀홍삼. 아, 다 꺼내는 거 불가능. 자, 하나씩 먹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먹으면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도 올린 적 있잖아요. 이거 존맛탱이. 어머 예뻐. 대박 예뻐. 진짜 예쁘다. 과자처럼 생겼네. 짠. 짠. 약간 미국 감성으로 생겼어요. 이건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냄새 아는 맛. 몇 점이냐면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 네. 4.5점? 5점. 5점. 난 이거 강렬점이야. 자, 다음 과일 순서대로 가봅시다. 그럽시다. 근데 과일 아닌데 얘는? 응. 아 그냥요. 그냥 지금부터 과일로 간다는 건 말이잖아요. 이게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인 거 아니에요? 그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성질이에요. 아니에요. 자, 복숭아 맛, 망고 맛이에요. 망고 맛부터 먹을래요. 그래요. 어떻게 생겼을까? 먹는 건 하나씩 먹어야지. 다르게 생겼어. 이거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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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못생기셨어요? 예쁜요. 자, 먹어봅시다. 이게 망고고요. 이게 복숭아예요. 얼핏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겉에 뿌려진 가루 색깔 조금 다른 정도? 어, 맞아. 그럼 제가 망고 망고 먹어볼게요. 네. 망고야? 망고 주스 맛이야. 바나나. 먹어봐. 맛있어. 상큼해. 오!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는 망고 주스 맛이다. 망고 주스 맛. 망고 주스 맛에 바나나 말린 거. 어, 약간 그런 느낌. 바나나 말린 거가 들어있는 맛이에요.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난 복숭아. 난 복숭아. 어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이슬톡톡 맛? 맞아. 약간 디저트 같아요. 4점 드리겠습니다. 아, 4.5점. 이거든요? 그럼 이건 4점 드립시다. 아, 같이 드리는 건가요? 응. 그렇게 합시다. 4점? 4.5점. 자, 그 다음 딸기 맛 아몬드. 딸기. 과연 어떤 맛일까? 딸기 맛, 딸기 우유 맛일까? 그런 것 같아. 어? 색깔이 약간 우와 귀여워. 먹어볼까? 네. 응? 응? 1.2점. 딸기 줄기? 딸기 줄기 같은 맛이 나요? 같은 과일인데 완전 맛이 달라. 자, 그 다음 맛있는 친구들. 짜잔. 기대작이죠, 기대작. 진짜 맛있겠다. 우리 민초 불어다니잖아요. 민초, 전 민초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민초 다니어 일어나라. 야, 이거 무조건 맛있다. 맛있겠다. 이건 둘 다 무조건 맛있다. 이렇게 약간 초콜릿 들어가고 이런 비주얼들이 좋아요. 이거부터 먹어볼까? 맛있겠죠. 맛있겠다. 맛있다. 이것만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오레오 과자 같아. 어. 진짜 그 오레오 과자인데 안에 아몬드 들어서 더 풍부하게 맛있는 느낌? 아우 입에 침 고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 이거. 과자 같아요. 어, 이거 그냥 과자예요. 그냥 맛있는데? 응.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할 맛. 다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민초 먹어봅시다. 아, 난 민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민초 좋아하거든요. 얼마? 이거
콧구멍 뚫었는데 지금? 상급자용 민초입니다. 와. 이거 민초도 단계가 우와. 있거든요? 이거 상급자용 민초.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이거 상급자용 민초. 와, 콧구멍 빵 뚫렸어. 이거 코 막힌 사람들 먹어야 돼. 준영이 줘야겠다 이거. 먹어봐. 먹어봐. 민초단, 아까 일어나신 분들 다시 앉으세요. 굉장히 민초예요. 와, 진짜 쎄. 이거 진짜 쎄요. 진짜 쎄. 와, 지금 입안이 화해졌어. 입안 진짜 화해요, 지금. 아니, 이거 박하사탕 맛이에요. 어, 맞아. 이거 근데 민초 막, 내 친구 그런 애 있거든? 미친 듯이 민초 맛을 따진 애가 있어. 걔가 좋아하겠다. 자, 그럼 점수를 매겨봅시다. 쿠앤크. 5점 드립니다. 이거 뭐 거의 5점이죠, 뭐. 이거는요? 전 이거 한 3점? 3점 정도? 네. 이건 맛있어. 맞죠? 좀 무서운 애들로 가볼까? 아, 걔는 지금 끝판왕인데 너무?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끝판왕. 다음, 허니 브로터. 아, 무난초, 무난초. 이것도 무조건 맛있어. 예, 무난하죠. 흑당. 약간 유행하는 아이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아이돌, 신 아이돌. 어, 맞아, 맞아. 진짜 예뻐! 오! 왜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 이거 너무 예뻐요! 흑당은 여기 이렇게 아까 그런 것처럼 겉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거고요. 근데 엄청 매끈해요. 달걀 같아요. 매끈. 먹어보자. 초콜릿 같아요. 흑당 밀크티는 아니고 흑당 맛? 아니 약간 커피 맛? 그냥 이거는 아몬드 초콜릿 같아요. 맛있는데? 맛있어. 허니버터. 아. 자, 이거 내가 방금 먹어봤잖아요? 최고 맛있어요. 최고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괜히 인기 많은 게 아닌 느낌이에요. 역시 원조 아이돌. 약간 이 허니 버터인데 그 버터에 약간 짭짤함도 있고요. 허니의 단맛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약간 단짠 느낌의 베이직한 맛?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초콜릿 같으면 얘는 진짜 아몬드. 이거 맥주랑 먹으면 맥주 12캔. 한 이건 4점? 저는 이건 4점 정도 됩니다. 3.5점. 얘는 5점 줍시다. 저는 좀 특별히 맛있진 않아서 4.5점 드립니다. 4.5점. 맛있지만 스테디 쓸래요. 슬슬 달아지기 시작했죠? 네, 달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갈 길이 먼 이 와중에 어, 좋다 이거 불닭 맛 갑니다. 있어요. 어, 김맛. 김맛과 불닭 맛. 왜 그래? 어. 냄새가 왜 그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잠깐 콧구멍 아파. 콧구멍 아파. 많이 섞지 마. 일단 김맛부터 먹어봅시다. 이거는 냄새만 맡았을 때는 김과자? 그 김과자, 노래방 과자. 짠. 밥반찬 같은 맛이에요. 맛없어요. 저는 웃겨서 맛있는데요? 웃긴 맛이에요. 짜요. 짜요. 짠데. 짠데 미묘하게 이상한 단맛? 김맛 나요. 김맛 나. 김이 다 먹고 나면 그 그릇에 김 뿌시게 남는 거 알지? 거기에 설탕 조금 뿌려 손가락으로 톡톡 해먹는 맛이야. 왜 그렇게 먹어? 내 말 그 말이야. 자, 그 다음 불닭 맛. 이게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냄새 장난 아니에요. 코를, 와, 콧구멍 아픈데요? 아, 매운 냄새가 확 나요. 아, 매워. 아, 진짜 매워. 어, 근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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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매워. 맛있다. 나는 좋다. 나도 좋아. 나는 이거 둘 다 고득점이야. 이거 안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난 매워, 너무 매워서 안주로 먹기엔 더 매워질 것 같고.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매워. 어느 정도냐면, 해물닭볶음면 정도? 그런 느낌? 맵습니다. 점수 주세요. 아우, 점수. 불닭 맛은 일단 4점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김 맛은요? 김 맛은 1점이요. 얘는 귀엽지. 이거 김을 팔락팔락 하고 있어. 김을 팔락팔락. 불닭은 싸우고 있어. 아, 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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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사탕수 줄까? 와, 너무 매. 이거 너무 매운. 너무 매운데?
아 왜냐면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진짜 매워요. 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나열해 볼게요. 네. 오 다 맛있어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아 이제 맛있는 것들. 다 나열하기에는 아직도 좁은데요. 그러면 먹어보자. 자 인절미와 분 옥수수입니다. 이건 뭐 맛있지. 아하 콘칩 냄새 나요. 꼬북칩 냄새. 이거 짱 맛있는 냄새 나. 아 이제 순한 친구들을 만났구만. 어머 엄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옥수수 들어있어요. 아, 귀여워. 이거 콩팥이 너무 귀엽다. 얘네 보세요. 얘는 이렇게 인절미가 묻어져 있고요. 얘는 이렇게 옥수수 강냉이들이 있어요. 이 통통한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통통하게 생겼어. 뭐부터 먹을까요? 인절미부터? 그래. 인절미. 우와. 별 맛있다. 별 맛있다. 이거 먹은 거 뭐야?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일단 아까 먹은 초코들과 다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설빙 인절미 빙수 맛 나죠? 인절미 맛이 딱 나는데 근데 조금 뻑뻑해. 나는 먹게. 아 그래도 맛있는데? 맛있어. 맛 이거 1등인 것 같아. 아 씨 아직도 매워. 이거 먹어볼까? 이 옥수수 뭐 알갱이부터 먹어볼게. 맞아. 봐봐 내가. 뭐 교정하셨나 보다. 잘못하셨네. 맛있다. 맛있다. 아무 때 먹었어? 엄마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어 이것도 맛있다. 과자 같아. 이거 둘 다 오늘 1등인데? 괜찮은 것 같아. 진짜 5점 5점이에요. 둘 다 너무 맛있어. 포 피넛 라떼 아몬드 티라미수 맛 아몬드. 얘네가 카페 음료잖아요. 카페 메뉴.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어서 약간 당할 것 같아. 냄새는 별로예요. 냄새 좋은데요? 약간 커피 냄새 나네. 맛있다. 그거는 쿠쿠다스 커피 맛. 맛있죠. 아, 커피 맛이 되게 진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고요. 맛있어요. 다음 또피넛. 또피넛. 또피넛이 뭐야? 또피넛. 내 오빠 입에 던져볼까? 에? 그 뭐야? 이렇게 해서 받아 먹어야지. 받아 먹어. 실패. 뭐 이상한 향 나는데 원래 달짝지근해서 나쁘진 않은데 달고나 같은 냄새가 나지? 한약 맛. 그냥 그래요. 네. 믹스 커피 맛 좋아하시는 분 이거. 4.5점. 2점. 다음. 다음. 예의를 하기 앞서서 맛있는 애들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쟤는 끝판왕이야 너무. 맛있을까? 아!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네. 생긴 거 보세요. 우와! 뭐야? 야 귀여워. 귀여워. 아니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어.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카라멜 너무 귀여워요. 요만해요. 먹어보자.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몬드만 술집에서 파는 그 프레첼보다 맛있어.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완전 오늘 술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술안주 얘기를 몇 번을 해? 아몬드 맛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맛 없는지. 맛 없어요. 약간 카라멜 솔티드 맛은 여기서 나고. 약간 기름 맛 난다 그래야 되나? 자 그다음 요구르트 맛 먹어볼게요. 이거 걱정돼. 냄새도 좀 걱정되는 냄새야. 먹여주세요. 1점. 그 요구르트 신맛 그거. 좀 약간 찝찝한 신맛? 1점이요? 네.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는 3점이요. 어? 낮으시네요? 왜냐면 안에 있는 이 프레첼은 맛있는데 귀엽고. 난 프레첼 때문에 난 프레첼 때문에 고득점 줄 수 있는데. 프레첼만큼 아몬드가 남잖아요. 아니 근데 3점 5점. 저도 3.5점 그러면 가겠습니다. 요구르트는 2점. 아니 1점. 네.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얘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얘가 엄청 머리에 이게 민트 초코 이후로 코가 빵 뚫렸어. 그 익히 아시는 그 냄새입니다. 네. 홍삼 젤리 냄새. 맛있다. 아니다. 심지어 미묘하게 써요. 이거는 맛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아시는 그 홍삼 맛이에요. 그걸 좋아하면 맛있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드려야겠다. 맛있어요. 근데 좀 그 쓴맛이 많이 나요.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선물용? 응. 그렇습니다. 점수는 그래도 3점. 오, 높네? 응. 점수가 후하시네요. 저는 2점 주겠습니다. 2.5점. 2.5점. 2.5점 갑시다. 2.5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먹어봤고요. 딱 한 개만 먹어야 된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딱 한 개? 솔직히 고를 수 없어요. 한 개 고르기는 어려울 것 그냥 같아요. 그냥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응. 아, 나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 인절미? 지금 오늘 내가 하나 딱 가면서 사가야 돼. 이거. 그럼 나는 별빛 팡팡. 진짜 여러분들 이것들은 사드세요 라고 싶은 것만 뽑아보면요. 일단 너네 빨리 치우고 김 저리 가고요. 얘는 당장 치워. 응. 망고 바나나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 나는. 그래 그러세요. 저는 이거 세 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맛있었고요. 라면 먹어야 돼요. 라면 드실래요? 라면 먹어야죠. 이게 아몬드가 좀 달아서 라면 드릴게요.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라면 끓여 사람 가위바위보. 꼬들하게 끓여라. 그러면 잘 못 끓이네. 너구리 끓여요. 너구리. 너구리는 일단 다시다를 다시마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내가 너구리 요리사? 누나 오빠가 너구리 요리사? 어우 너구리 냄새. 너구리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여러분들 다 물 올리고 계시죠? 안 올리면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빨리 올리러 가세요. 따라따라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보자. 아주 꼬들꼬들하네. 아주 꼬들꼬들. 너구리 이거 통통해줘야 돼.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다들 물 올리셨어요? 지금 멈춰놓고 끓이고 오시고 다 같이 드시면서 보세요. 네, 보세요. 오셨죠? 맛있게 드세요. 못 끓이셨어요? 진라면이요? 잘하셨네. 괜찮지? 나는 이거 불편해. 난 젓가락이 편해. 젓가락 감성이 있단 말이야. 집게 감성이지. 젓가락 감성이지. 너무 맛있는데요? 오랜만, 정말 오랜만이다. 라면, 그치? 너구린 참 맛있어. 너구리 진짜 맛있어. 저는 라면을 안성탕면 좋아해요. 오빠는요? 저는 진라면하고 삼양라면이요. 방금 전에 라면 너구리 사오면서 김밥도 한 개 사왔어요. 참치 말고 땡기지 뭐야. 아니 집에 라면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은근히 기본 라면이 없고 부대볶음면만 잔뜩 있어. 비빔면이 엄청 많아. 비빔면 천국이에요 저희 집은. 라면 국물에 참치 마요. 와. 아, 야, 빛깔 난다.
라면 국물엔 참지 마요. 누가 잘하냐 참지 마요. 잘했다. 라면 4개 끓이길 잘했는데? 내가 끓여야 된다고 했잖아. 오빠가 두 개를 끓인다는 거야 라면을. 라면 누가 둘이서 두 개 끓여 먹어요. 난 너구리 미역국이 참 좋다. 나도. 그러려면 미역국을 드시라고요? 미역국 어제 먹었어요. 네. 다 먹었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 왜 걱정했어? 난 걱정 안 했어. 내가 세 개 끓여야 된다고 했지? 다시마. 면도 아직도 꼬들꼬들하나? 다시마 진짜 좀 얇아졌는데? 그치 얇지. 근데 얘는 좀 두껍다. 어 그러네. 얘 두껍거든요 조금? 이런 느낌으로 엄청 두툼해야 되는데 좀 얇아진 것 같아. 맛있어. 오빠 너구리처럼 생겼어. 어 진짜 좀 너구리처럼 생겼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게요. 그치 이 말을. 선생님 오징어 짬뽕에 오징어 닮았어. 칭찬이야? 아 새우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너구리에 새우는 또 좀 그래. 왜? 이게 나는 라면 먹을 때 다른 거 같이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너구리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너구리 먹는 게 맛있는 거야. 그래. 파도 넣고 시키지 않고 너구리에는 진짜 더 넣을 거면은 다시마를 더 넣든지 미역을 더 넣든지 너구리는 진짜 그냥 그 자체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너구리님 미역이 맛있어요. 저는 오늘은 아몬드 특집이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아몬드처럼 생겼으니까 아몬드 특집이죠. 네? 인절미 아몬드처럼 생기셨네. 이거 봐봐. 인절미 아몬드. 오빠는 홍삼 아몬드처럼 생겼어. 배불러요. 그만 드세요. 다 먹었네. 뭘 배불러. 다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다 먹어놓고 배부르다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도. 너무 맛있네. 다 먹고 너구리 최고의 선택이었다 오늘. 자 그럼 최고의 맛을 뽑아볼까요? 둔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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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아 저는 그 먹을 때 첫입.